이제 드디어 나왔어요. 금리 인상 이야기 나눌 건데요. 뭐 지금 뭐 미국이 이제 먼저 어떻게 보면 선박을 날린 거고 네. 따라서 이제 영국도 그렇고 뭐 스위스가 사실은 야 이런 금리를 또 이렇게 올린다는 부분은 좀 이례적이다 이런 생각도 판단도 나오던데요. 네. 네. 어떻게 보십니까? 스위스는요 사실 수출 대국 중에 수출 대국입니다. 네. 나라의 GDP가 굉장히 뭐 70%까지 넘는 부분인데 15년 만에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데 자. 뭐 미국이 이렇게 치고 나가니까 지금 뭐 진짜 15년 만에 지금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만은 자 금리 인상 한다는 게 뭐냐 금리라는 거는 자기네 자국 통화의 가격이거든요. 네. 그거를 올린 거니까 자 수출 경쟁력에서 어디서 나냐면 사실 달러에 대해서 약세를 가지면은 굉장히 뭐 좋은 부분들이 있는데 네. 자 그러다 보니까. 계속 지금 이걸 지켜왔단 말이죠. 네. 초완화 정책을 하던 네. 부분들인데 스위스 뭐 인플레이션 얼마예요? 물어보면 얼마 되지도 않아요. 2.9%밖에 안 돼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50BP를 지금 올렸단 말이죠. 자, 추후에 심상치 않겠다라고 판단했다고 볼 수 있겠죠. 그렇죠. 네. 전체적 글로벌 공급망의 무너진 데 대한 지금 사실 스위스가 뭐 간의 수공업 이런 부분들이 높지 이런 전체적인 산업적인 공업은 발달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네. 사실 스위스 뭐 여행들 많이 가보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물가는 굉장히 비싸요. 그래서 우리나라 뭐 4, 5% 오르는 것보다 스위스 2.9% 오르는 게 예, 절대적 가치로는 좀 높을 수는 맞아요. 있습니다. 네. 그러나 나라의 기본이 이렇게 통화정책을 약하게 해서 수출 경쟁력을 가진 게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렸어요. 네. 자, 뭐 2.9%라는 높은 부분도 있지만 세계 공급망의 붕괴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한 거죠. 네. 판단을 하면은 더욱더 자기네들이 어떤 외환이라든가 이런 관리하는데 많은 힘이 들어가는데 마침 미국 재무부에서 네. 스위스 잠깐만요 들어와 보세요. 조금 이상해요, 수상해요. 자 외환 뭐 감시 이 뭐 우리나라도 몇 번 걸리지 않았습니까? 그래서 환율 보고서에 뭐 심층 그다음에 뭐 중점 관심구인데 올해 6월달에 나온 환율 보고서에 세 가지의 재무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기준에 다 걸린 나라가 스위스밖에 없습니다. 그리고 사실 지금 협상 중에 있기 때문에 달러에 올라가는 만큼 지금 같이 올라간 부분도 스위스의 50BP에는 지금 숨어 있고요. 어쨌거나 지금 공급망과 이런 전체적인 달러 강세가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 전 세계적인 공통된 인식이라고 보여질 때 네. 스위스도 발맞춰서 지금 올리는 15년 동안 한 번도 안 올린 나라가 지금 올리는 부분들이 있고요. 네. 또 그런 반면에 이제 영국도 올렸단 말이죠. 네. 영국은 뭐 브렉시티 이후에 굉장히 지금 뭐 경제의 어떤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지금 다섯 번째 지금 올리고 있는 부분들로 봤을 때는 아까 앵커가 지적하신 대로 전 세계의 인플레에 대한 공포는 네. 이제 뭐 퍼질 만큼 퍼졌고 이것이 지금 미국에서의 급작스러운 그런 75BP의 인상에 대해서 야 미국도 올리는데 우리가 쫓아가지 않는다면 이거는 뭐 우리가 고스란히 인플레이션에 어떤 부메랑을 맞는 거 아니냐 해서 지금 다 같이 올리고 있어요. 네. 영국 올리죠. 20이 이제 7월 달에 올린다 그러죠. 그다음에 달러와 연동돼 있는 나라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. 거기 다 올렸죠. 야, 7월 달에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뭐 사실 상당히 이제 같아지는 부분들이 있고 네. 이제 7월 달에 그쪽에서 75BP 올리면 역전이거든요. 그래서 야, 이제 지금 한국은행 총재에 참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 네. 개인적으로는 우리도 뭐 같은 그러니까 정책 여력을 지금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. 지금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들로 좀 보조를 마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. 네. 미국엔 재미난 얘기들이 있는데 미국의 역대 이제 연준 의장들의 키에 비례해서 네. 올리는 숫자가 굉장히 급하게 올렸더만 폴 보커 이 얘기 많이 하죠. 거의 2m 장신이거든요. 그런데 네. 우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고등학교 때까지 저 배구 선수 활동을 해서 키가 190이에요. 네. 야 이분도 이렇게 많이 올리면 어떡하나 걱정이 됩니다만은 많이 올리시고 우리가
정책적 여력을 갖는 것이 사실 시장에서 바라는 부분일 수도 있으니 하여튼 독립적으로 잘 판단을 하셔갖고 뭐 하여튼 여력은 확보해 주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자, 그러면 지금 한은은 사실 뭐 인터뷰 기사들 보니까 네. 뭐 금리 역전 현상 정도 뭐 그렇게 그 염두에 두는 것보다는 물가 잡기 오히려 더 방향을 잡은 것 같더라고요. 그렇죠? 네. 그렇죠. 지금 유가에 대해서는 지금 너무나 많은 변수들이 있는데. 자,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에 간다는 거는 참 창피 중에 창피거든요. 전화 한 통화로 뭐 야, 증산 좀 하세요. 뭐 왜 안 하세요? 이랬는데 지금 가서 증산하라고 지금 얘기하러 가는 건데. 네, 그러니까 네. 자, 이렇다면 지금 사실 미국이 갖고 있던 이 페트로 패권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구심이 나 있고 이 틈을 간파한 러시아와 중국은 야, 석유 패권이 지금 흔들리고 있고 미국말 잘 안 들어. 이제는 싸움을 뭘로 붙이려고 그랬냐. 러시아와 중국이 중심이 되는 실물 경제와 미국과 유럽이 중심이 되는 금융 경제를 한번 지금 싸움판을 벌리려는 거예요. 네. 그렇다면 자, 이 싸움이 된다 그러면요, 뭐 누가 이기는 거를 떠나서 장기화될 수밖에 없거든요. 그런 뭐 여러 가지 분석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녹여들어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물가 잡는데 굉장히 힘들어지는 부분들이 있고요.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고유의 네. 지금 뭐 통화 정책이나 금리로 이 문제가 해결될 거냐 근본적인 물음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와 있다고 보여집니다. 네.